Georgia, Georgia, the whole day through. Just an old sweet song keeps Georgia on my mind. Georgia on my mind. I said, Georgia, Georgia, a song. 애틀랜타 한인회장 이홍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인회 수석부회장 이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인회 체육위원장 김민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사회복지위원장 남미셸입니다. 회장님, 네. 제가 딱 10년 전에 10년 살고 여기 떠났거든요. 근데 한인회가 달라졌어요. 건물이 저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한인회 회장님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회관이 마련된 겁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고맙고요. 저희 애틀랜타 한인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자체 사람이야. 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관입니다. 아, 네. 땅만 10에이커가 되고 그다음에 인구는 이 애틀랜타에 15만에서 17만 정도. 그리고 전 미국에 다 몰려오고 있는 미국의 세 번째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여기는 한국에서 400개에 달하는 공장과 지상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마련한 우리 회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러 도시들을 이제 서부서부터 돌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다들 도와주시고, 좀 놀란 게 한인회 회장님들이 다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요 또 저한테 먼저 90도 각도로 인사를 드리니까는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 회장님 저기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기 애틀랜타 팀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실래요? 그럼 제가 애틀랜타 다시 화이팅. 애틀랜타 화이팅. 아, 세 번은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세 번이요. 다시 애틀랜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동포가 한 13만에서 14만이 되는 동포들에게도 또 힘과 희망과 우리 미주체전이 뭐라는 것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뜻깊은 게 조지아 주지사께서 70년 이게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됐죠? 한미동맹 한미동맹 70년을 해서 우리 조지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님께서 또 특별한 또 결의안을 아침에 해주시고 또 이렇게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애틀랜타 팀은 약 거의 160명의 선수 임원, 코치 감독을 동원해서 아주 안전하고 아주 즐거운 미주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목표는 한 5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막강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이 있기 때문에 3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5위 정도를 저희 목표로 해서 지금 가서 저희가 아주 안전하고 아주 진짜 재미있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미주체전을 하고 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애틀랜타 동포 여러분과 지금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애틀랜타 최대한 좋은 성적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네 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권호서 체육회 회장님이 5등을 했지만 저는 3등 하기를 제가 강력히 권유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13만이 아니라 15만으로 공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로서 저희가 이렇게 방문해 주신 데서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빨리 마친 후에 우리 정신 모으러 가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틀란타 한인의 체육위원장 김민균입니다. 네, 저는 전공이 탁구고요. 예전에 네, 대한항공에서 탁구 선수로 했었고, 네, 주니어 국가대표 했었었고, 지금 현재로 저희 조지아 대한탁구협회 수석부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다 언니. 한국에 그러면은 참전도 하셨나요? 여기서 뭐 아틀란타 대표로? 네, 미주 대표로 해서 제가 탁구 최초 금메달 냈습니다. 조지아 대한체육회장 권오석입니다. 이번에 조지아에서 몇 명 정도 참석하시죠? 지금 약 한 155명 선수, 감독, 코치 모두 해서 한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에 큰 행사 치르셨다 그러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저기요, 아틀란타에서 동남부 체전이라고 5개 주,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알라바마 해서 5개 주가 합친 동남부 체전을 매년 여기 아틀란타에서 지금 한 9년 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선수는 약 한 800명 정도가 왔고. 꽤 많이 오네요. 네, 그리고 총 동포 가족들 해가지고 한 2천여 명이 참가한 큰 금토 행사가 됐습니다. 그럼 회장님,
행사 치르시고 지금 피곤하시겠네요. 예, 뭐 조금 피곤하지만 뭐 매년 또 했고 네. 또 저희가 지금 마지막 미주체전 한 게 시애틀 거의 지금 4년 전에 네네. 해서 많이들 우리 아틀란타 선수들이 그냥 기대하고 그냥 설레고 있습니다. 아, 네. 한인분도 뭐 비즈니스 괜찮은가요, 요즘요? 여기는 아직은 뭐 어려우신 분은 어디든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코비드 난 후에도 생각보다는 경기가 괜찮고 여기 지금 아틀란타 동포가 약 한 뭐 누구는 15만 뭐 12만 이런데 약 한 13, 4만 정도는 되는데 보편적으로 경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